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코요입니다. 네,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다 보니까 저도 정말 매 끼니, 네, 매콤한 음식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. 그럴 때 이렇게 덥고 입맛 없을 때 아주 입맛 살려주는 네, 매콤한 네, 제품이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. 바로 네,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. 삼양식품에서 나온 네,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입니다.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야끼소바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제품을 보면서 와 진짜 그때 일본에서 먹었던 이 정통 야끼소바 맛을 좀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.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용기에 뚜껑을 열어서 네, 액상 스프를 꺼내고요. 그리고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은 뒤에 네, 4분간 조리합니다. 조리 후에는 이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이 물을 다 따라 버리고 그 다음에 액상 스프를 넣어서 잘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. 쉽죠? 네,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안에 안쪽 표시선까지 이제 끓는 물을 넣었고요. 네, 뚜껑을 잘 이렇게 덮은 뒤에 네, 4분 기다리겠습니다. 4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먼저 넣었던 이제 물을 따라내고 액상 스프를 넣어서 네,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건더기가 이 면과 함께 양배추가 굉장히 네, 푸짐하게 보이는데요. 여기에 액상 스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. 와, 맛있다. 오, 향이 좋아요. 네. 벌써 좀 침이 넘어가는데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냄새 너무 좋은데요? 네, 진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일본에서 먹었던 야끼소바의 그 느낌이 정말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. 너무 맛있는데요. 특히 보통 야끼소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스터 소스의 그런 좀 신맛이 이제 강한 그런 음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우스터 소스의 특유의 이제 신맛은 줄이면서 이 매콤하고 고소함이 더해진 그런 맛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입맛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야끼소바 라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약간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가지가 면이 사실 두꺼우면은 이 소스가 면에 잘 이렇게 배이지 않고 겉돌 수가 있는데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야끼소바 면 자체가 면이 얇으니까 제가 몇 번만 이렇게 저었는데도 굉장히 소스가 면에 잘 이렇게 배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먹었을 때 좀 잘 어우러져 있고 맛도 제대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이렇게 맛있는, 네.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은 이대로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게 좋고요. 그리고 보통 우리 일본에 가면 야끼소바 빵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식빵이나 아니면 핫도그 버운 같은 거에다가 올려서 드셔도 굉장히 별미일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식빵 위에 올려서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네, 제가 직접 만든 식빵 위에 이 야끼소바 면을 올려서 그대로 드셔도 좋은데 저는 살짝 네, 마요네즈를 좀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네, 생강채도 있으면은 네, 아주 좋겠죠. 네, 살짝 마요네즈 좀 뿌려줄게요. 그 매콤한 맛이랑 이 마요네즈는 정말 너무 잘 어울리죠. 그렇죠? 네, 진짜 이게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고
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인데요. 그냥 면만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이 빵과 함께 먹으니까 정말 별미예요. 마요네즈 네, 꼭 뿌려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입맛도 없고 네, 식욕도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요. 그럴 때 아주 드시기 좋은 네, 삼양식품에서 나온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네, 집에서 드셔도 좋고 캠핑 가거나 여행 갈 때 챙겨 가시면은 아주 별미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